I'm back to gear.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10월 21일 일요일이죠. 밖에 날씨가 좀 화창한 것 같은데요. 자, 오늘 일요일은 업종 분석 및 종목 상담하는 시간입니다. 13분. 거의 뭐 우리 채팅방 인원 정도밖에 안 들어왔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자, 알림 떴다 한번 날려보십시오. 알림 떴다 1번. 자, 우선 금요일날 마감 시황부터 간단히 하자면요, 다우존스가 플러스 0.26% 상승, 그리고 나스닥 마이너스 0.48% 하락, 반도체 마이너스 1.5% 하락, 그리고 독일도 마이너스 0.31% 하락. 자, 그래서 중국이 플러스 2.58% 상승 마감한 것은 좋습니다. 그죠? 자, 미국은 다우존스는 상승했으나 나스닥은 하락하고 반도체 빠지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상당히 아직까지 방향성 확실하게 반등 쪽으로 잡았다고 할 수 없고 혼조세고, 그죠? 유럽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유럽이 지금 위태롭습니다. 여기 저점 깨버리면 또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고요. 자, 중국이 우리가 금요일날 밑으로 깨지는 것 같았고 우리나라 시장 같이 저점 깼기 때문에 우리는 현금 보유 높이면서 위험 관리했는데, 중국이 이제 반등 성공하면서 우리나라도 같이 반등했습니다. 중국이 강하게 바닥 찍고 올라온 것은 좋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월요일도 강하게 반등 시도 나와야 된다 말씀드리겠고,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 120일의 지지를 받으면서 반등도 가능하고 밑으로 처질 수도 있는 변곡 구간입니다. 자, 채팅방에는 제가 다 분석 날려드렸지만 강하게 빠진 것에 대한 반발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와서 반등이 강하게 나온 것은 좋은 현상이고요. 그럼 지속적으로 가야 되는데 밑으로 세게 밀려버렸습니다. 그것은 별로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밑으로 처지게 되면 추가적으로 이제 미국도 상당히 고전을 면치 못할 상황이 될 수 있고, 반등 나오게 되면 그나마 조금 낫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적용한다면 나스닥은 안 좋은 모습이겠죠. 강하게 빠졌고 강하게 반등 나온 것까지는 좋았으나 세게 밀려버렸습니다. 그냥 다이렉트로 올라가다 그대로 밀려버렸어요. 별로 좋지 않습니다. 깨지면, 여기가 깨지면 상당히 곤란하다, 그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반도체 지수도 좋지 않습니다. 저점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요일날 야간 선물 옵션장 우리나라 어떻게 반응했느냐 보시면 마이너스 0.34% 하락했습니다. 그죠? 외국인이 한 404계약 정도 매도 때렸고, 옵션이 15% 풋옵션 정도, 풋옵션이 15% 정도 상승, 콜옵션이 뭐 그 비슷한 정도로 하락 한 그런 상태입니다. 기영이 방송 이제 열심히 좀 듣기로 했어? 그래도 여전히 공부 안 했더라. 댓글 없더라. 안 떴다. 뜬 사람 반, 안 뜬 사람 반 이랬네요. 참, 어떻게 하자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일요일에 바쁘기도 하시겠지만 시청자들 들어와 있는 숫자 보면 대충 합니다. 14분이 들어오는 건 잘 없거든요. 그럼 알림이 안 갔다는 겁니다. 자, 선풍기를 좀 틀어볼 텐데 소리 나면 소리 난다가 좀 이야기해 주세요. 소리 나면 1번 해주세요. 소리 납니까? 이게 완전 무슨 탱크는 아니고 덜덜덜덜 하는 소리가 나는데. 자,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 코스피 지금 이중바닥 형성을 지금 하려고 장대 양봉을 세웠습니다. 여기 인근 안 깨려고 지금 장대 양봉들이 자꾸 서죠. 그래서 여기가 안 깨져야 돼요. 여기가 안 깨져야 되고, 코스닥은 비교적 좀 하락, 그러니까 반등 이후에 작게 빠지면서 강한 상승 시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이 현재는 좀 더 추세 전환은
더 강하게 하고 있다. 그러니까 반등을 강하게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첩첩산중입니다. 하루 올랐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전부 장이 위에 모든 이평선 다 무너졌기 때문에 여기서 반등을 아주 강하게 하면서 잘 안 밀리고 자꾸 돌파 시도가 나와야 다시 추세 복귀에 대한 희망을 걸어볼 텐데, 그렇지 못하고 여기가 다이렉트로 깨진다든지 하면 큰일 나는 장이 생긴다. 온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뭐 전일 방송들 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이상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업종 대표주들 체크해 나가고 종목 상담 궁금한 거 있으면 올려보십시오. 그럼 진행하도록 하죠. 잠깐만요. 케어젠? 요새 세요라고 이렇게 뭐 종목 토론도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건 바람직한 현상이고, 공부 좀 해라 공부. 형, 내 밑에 계속 있을 거야. 내가 그렇게 좋아? 평생 직장 할래 그냥? 이거 봐, 뽑아낸 게 나쁘지 않아요. 닥터케이 하고 10년 했었거든요, 같이 바로 옆에서. 맨날 얘기한 거 들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종목 뽑아놓은 게 나쁘지 않아요, 지금 현재. 그럼 공부만 좀 더 열심히 하면 돈 벌 텐데, 돈 벌기 싫은 모양이야. 공부해도 말도 듣다 안 하고. 박쪽 간에 뽑을 수가 있다. 열받으면 쫓아내는 수가 있어, 진짜로. 하락하던 추세 돌려내고, 그죠? 상승 전환했고, 모든 이평선 다 깔아놓고, 여기 정도 매수 가능하고, 전일도 가능합니다. 이걸 뭐 어디서 뽑아내냐? 진짜 신기하네. 항상 보면 어디서 뽑아내요. 잠깐만요. 제가 열이 많기 때문에 선풍기 덜덜덜 소리 나서 다시 조립이라고 밖에 보내놨고, 제가 우통 벗었습니다. 다 벗진 않았어요. 너무 상상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외국계 기관 매수 들어오고 있습니다. 양호. 뭐 하는 회사냐? 개인 생활용품. 바이오. 미메틱 펩타이드 기술. 피부 미용 전문. 피부 미용. 필러를 이용하는 테라피. 아, 필러. 경희가 자주 사용하는 필러. 여러분들도 자주 사용하는 거. 성형외과 다니면서 봤냐? 케어젠. 아, 괜찮습니다. 일단 괜찮고요. 기관 외국인 막 들어오고 있어요. 괜찮습니다. 전일 들어갈 수 있었다. 그리고 여기 정도 폭만큼 반등 가능하니까 71,000원에서 86,000원이면 15,000원 아닙니까? 15,000원을 더하면 10만원 정도 갈 수 있어 보입니다. 딱 여기 전고점 딱 떨어집니다. 그죠? 이렇게 이 채널을 돌파했으니까 만약에 가게 되면 10만원 정도 갈 수 있다고. 여기 딱 떨어집니다. 이렇게 전고점 인근까지 갈 수 있으나 다이렉트로 가기보다는 만약에 내일 추가 상승하게 되면 96,000원까지 강한 반등으로 강한 상승세 유지하면서 갈 수 있고요.
그렇지 않고 조금 밀린다면 추세선 상단이기 때문에 조금 밀린다면 세게 밀리지 말고 옆으로 슬슬슬 조정 받다가 돌파 시도 넣으면 추가 상승 가능하다. 1차 목표는 96,000원 정도가 낫겠네요. 전고점을 한 번에 뛰어넘기는 힘들 테니까 갔다가 적당히 또 왔다 갔다 하면서 다음 추가 상승을 또 노려볼 수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그것은 월요일 날 어떻게 주가가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강하게 돌파 시도 넣으면 짧은 시간 안에 96,000원 갈수 있고요. 그렇지 못하고 세게 이렇게 음봉으로 밀려버린다든지 하면 또좀 지지부진하게 86,000원의 지지권과 9만 원 인근에서 저항대 왔다 갔다 하다가 그 다음에 돌파 시도 넣어도 나온다. 일단 모든 이평선 다 돌려낸 시점이니까 상당히 매수 포인트로 잘 잡아냈다. 경희가 실력이 전혀 없진 않아요. 삼성 엔지니어링 이거 경희가 뽑아낸 거거든요. 여기 어때요? 어떻게든 괜찮네 이랬어. 여기서 그 다음에 부 날랐어요. 우리 포트폴리오에 딴거 들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 접근을 못했습니다만 이거 접근 관심 있어요. 자 여기 인근 오면 접근할 겁니다. 이것도 삼성 엔지니어링도 괜찮아요. 여기 어디 있을 텐데 있죠? 있습니다. 자, 우리 포트폴리오 군들하고 이 중복이 될수 있거든요. 이거 다 돌려봤거든요, 그죠? 이번 시간에는 코스피 업종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자, 삼성전자는 자, 전일은 외국계 매도 나왔습니다. 외국계 매도 나오고 44,000 잘 지키는지 봐야 됩니다. 44,000원에 지지권을 한번더 확인을 하고 있는데 자, 여기 밑에 43,000원과 44,000원을 얼마나 잘 지지하느냐의 여부 따라서 반등 시도 나올지 아니면 밑으로 추가 하락할지 아주 중요한 기로에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 오기 누님도 여기 갖고 있는데 여기 43,000원 깨지면 비중 축소하셔야 돼요. 자, 우리끼리 듣고 있는데 좋아요 몇개 누르는가 한번 볼게요. 우리끼리도 안 누른 사람 있을 거야. 그죠? 그냥 봅니다. 저 생각, 다양하게 하고 있어요. 다양하게. 12개 눌렀네. 그래도 5명은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외국계 매수세 들어오면서, 며칠입니까? 한 5일 들어오면서 여길, 그래도 외국인들은 받쳐주고 있습니다. 기관들이 비교적 매도가 많이 나왔고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삼성전자에 관심 있다. 여기 인근에 44,000원 인근에 관심 있다는 거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시장 조금 반등 나오고 나면 삼성전자는 투입할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닉스 이중 바닥 이제 형성하면서 반등 시도 좀 강하게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나 72,500원대 여기 강력한 저항대입니다. 여기 잘 뛰어넘어야 77,000원 갈수 있습니다. 그래서 접근하는 건 별로입니다. 하락 추세 좋아하면 안 돼요. 상승 추세 좋아야 돼요. 전일은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세 들어왔습니다. 이제 최근에 조금씩 매수세가 뜨문뜨문 보이는 것은 뭐 좋았다기보다 이런 데서 공매도 같은 거 때렸을 때뭐 청산한 물량 정도 아닐까 그런 생각 있어요. 자, SDI가 가장 좋다 그랬어요. 역시 빠질 때 같이 빠졌으나 가장 강하게 반등 나오죠. 이러한 것이 그러니까 시장 흔들림 크고 낙폭 있을 때 어떤 종목이 강하게 가느냐. 그 종목들 좋았던 종목들 살수 있는 세일 기간이라 했습니다. 분명히. 그죠? 그런 세일 기간 우리 적당하게 잘 이용했었는데 마지막 트레이딩에서는 조금 손실도 보면서 누적적으로는 손실 아니겠습니다만 끊고 나니까 다시 올라가는 그런 것 때문에 마음 상한 분도 계실 텐데 제가 참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할까요? 여기까지만 하고요. 자, 그런 거 전혀 개의치 마시라. 우리는 전 세계가 폭락 맞을 때 아무런 피해 없이 잘 빠져나왔다. 그런 거잘 생각하십시오. 그게 더 잘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그게 더 잘하는 거예요. 자, 삼성 SDI 기관의 매수세는 좀 있으나 최근에 외국계 매도가 좀 많이 잡혔었어요. 자, 삼성 SDI 역시 강하다. 자, 전일 정도 뭐 들어갈 수 있겠으나 너무 이제
고점 보이고 시장 흔들리니까 사자 말은 못합니다. 그죠? 그렇다면 가격대적으로는 23만 6천 정도가 적당하긴 한데, 그렇게 너무 세게 밀려버리면, 너무 세게 밀려버리면 이평선 확 깨지기 때문에 여기 저항대로 이제 작용하기 때문에, 자, 적당하니 왔다 갔다 내지는 상단 돌파 시도 놓고 하면서 이평선도 다 돌려낼 때 다음에 시장 상황 괜찮은가 체크하고 여기 돌파하는 걸 한번 노려보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자, 무슨 이야기 하고 싶으냐? 셀트리온이 어저께, 그죠? 장 초반에 금요일 날 빠졌다가 반등했잖아요? 자, 여기 깨지고 시장 깨지고 할 때 추가로 하락할 때 닥터K가 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몇 프로 빠졌습니까? 저가 2.2%죠, 그죠? 여기서 팔자 했는데 안 파는 사람들 보십시오. 하락폭 큰데 왜 좀 이런 매도 시그널 무시하십니까? 여기도 매도 시그널 아닙니까? 반등하다가도 다시 튕겨가지고 내려오고 강하게 엉벙 떨어지는데 계속 들고 계십니까? 그런 이야기 강하게 했는데 나중에 장 돌아서면서 같이 올라갔어요? 자, 구독자 한 8분인가 나갔어요. 자,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시 들어왔어요. 그 숫자만큼. 자, 여러분들 빠진다고 이야기했는데 그 다음날 들어올리거나 그날 반등 나온다고 여러분들 구독했다 취소하고 그렇게 하십니까? 참 아무 상관없어요. 너무 그런 행태들이 너무 웃겨서요. 여기서 빠진다 했을 때 쭉 빠진 거는 생각 안 해보시는 모양이죠. 그죠? 여기서 잘 던졌으면 얼마나 많이 피해냈습니까? 안 사요. 어저께도 안 삽니다. 이런 거 왜? 여기 위에 저항 다 보이는데 뭐하러 삽니까? 기다렸다가. 저 한 가지만 딱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기 좀 적어놔야지. 셀트리온 이야기. 아니, 주식이 셀트리온 말고는 없답니까? 셀트리온 주주 여러분, 셀트리온을 사랑하는 것까진 좋아요. 그런데 아니, 주식이 2천 몇 개 있는데 대략 알기로, 아니 셀트리온 말고는 주식이 없냐고요. 암만 찾아봐도 셀트리온 최고입니까? 또 싫어요 뭐 꼽힐지 모르겠지만 상관없어요. 아니 매수 타이밍 알 때는 던지고, 그러니까 매도 타이밍에 던지고 매수 타이밍 다시 넣으면 다시 사서 또 보유하고 하면 되지 않습니까? 영영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좋아지는 시점에서 다시 사고 위험한 지점에서는 팔아내고 다시 들어가고 하면 되는데 왜 그것을 끝까지 중간에 다 두드려 맞고 그냥 들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제 이야기가 틀렸어요? 좋아하는 회사면 이렇게 관심 종목에 딱 넣어놓으라니까요. 이렇게 관심 종목을 딱 넣어놨다가 이렇게 돌파하는 시점 좋을 때는 사고요, 안 좋을 때 적당히 좀 끊어내고 다시 그러니까 강하게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28만 저항대 맞아요. 아직도 이걸 강하게 돌파하고 눌려주면서 이평선들 다 이제 돌려내고 하면 그때 28만 저는 오면 생각해 볼 겁니다. 이런 시점, 그죠? 매수 이제 빨리 생각 안 할 거예요. 빨리 해가지고 될 것도 아니고, 그죠? 그렇게 하면 되는데 왜 다 두드려 맞냐 말이죠. 그대로 들고 있으면서 왜 그 고통을 받냐 말이죠. 안 고통스러워요? 아무렇지 않습니까? 벌었던 분이라고도 저 밑에서 잡은 분이라도 여기서 잡았다 칩시다. 39만원 갔다 이렇게 20몇만 오면 고통 안스러워요? 벌었던 게 매덕이 까지고 하면 안 고통스럽습니까? 왜 다 지켜보냐 말이죠.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립니다. 매도 시그널 나오면 던지시고 다시 매수 시그널 나오면 잡아가시고 하면 되죠. 야, 그걸 내가 다 알 것 같으면 왜 여기 있냐 뭐 이런 이야기 하실 수 있죠. 공부하시면 잡을 수 있다니까요. 매수 시그널이 어떤 거고 매도 시그널이 어떤지. 그 공부도 안 하고 그게 눈에 안 보이는데 주식 하시면 되겠습니까? 실패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립니다. 다시 한 번 강조드려요. 그래서 구독자가 팍 빠져나간 거 보고 쓴웃음만 지었습니다. 아이고 참. 그렇게 하면서 셀트리온 올랐다 이거지 이러면서, 그죠? 아무래도 셀트리온 방송이라고 제가 보초 방송이라고 타이틀을 걸어놓고 하는 방송이기 때문에, 아니면 던졌다가 올라간 거 보고 야 열받아서 나간 분도 계시겠네, 그죠? 던져야 되는 매도 시그널을 안다면 매수 시그널을 왜 모르십니까? 그러면, 그죠? 그렇다고 어저께 던졌다고 다시 당장 안 사놓으면 안 되는 겁니까? 기다렸다 다시 사놓으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안타깝습니다. 됐고요. 계속해서 진행합니다. 자, 삼성전기는 강한 반등 이후에 이제 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좀 갈 길이 멀어요. 여기 인근을 잘 보십시오. 전부 거의 음봉 아닙니까? 맞죠?
잘 보인다. 출석 책과 함께 1번 눌러보세요. 거의 은봉이라, 은봉이라고요. 아, 발음 어려워. 거의 은봉이라고요. 그죠? 그러면, 하락하려는 세력이 강하다. 하락하려는 힘이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하락하려는 힘이 강한데 반등이 잘 나오겠냐고요? 반등 나오긴 했습니다. 여기 그냥 정석적인 자리에서 그대로 그냥 두들맞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적층, 세라믹 컨텐츠입니까? 2차전지 쪽으로 강점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지켜는 봐야 됩니다. 어떻게? 자, 왔다갔다 좀 할 거예요. 접근 안 합니다. 위에 정천지기 때문에 세게 뚫고 올라와 난 다음에 밑에 눌려줄 때 이평선 다 돌려내고 난 다음부터 접근할 겁니다. 야, 그럼 할 거 몇 개 있냐? 할 거 없으면 안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돌려보다 보면 할 거 나옵니다. 할 거 나와요. 여기, 오, my friend, 가림. 오늘 안 바빠요? 야. 자, 이제, 우리 채팅방에 큰 형님하고 어저께 같이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참 많이 나눴고 정말 본인의 사업을 운영하는 것처럼 채팅방을 걱정해 주시고 여러가지 제안도 해 주시고 해서 참 어저께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자, 삼성전기 관심권은 두 개인데 이 보십시오. 매도 외국인 일방 매도입니다. 왜? 챙기는 거라고, 챙기는 거. 어디서부터 뜬 줄 아십니까? 보실래요? 여기 보십시오. 얼마였습니까? 48,000원이었어요. 작년 초반에. 16만 갔어요. 3배 올랐습니다. 3배. 1년 반 만에. 그죠? 대형 우량주가 1년 반 만에 3배 오르면 차익 실현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챙기는 겁니다. 챙기는 거. 그래서 들어가면 안 돼요. 보여드릴까요? 챙기는 건지 아닌지 1년 한번 나눠볼게요. 끝장나게 사고 있었어. 그죠? 6월달에 한번 볼까요? 6월달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죠? 외국인 기관 끝장나게 사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좋게 봤던 종목이고 닥터케이 기법이 뭐라고요? 숟가락 기법. 기관 외국인 막 살 때 같이 숟가락 딱 꼽으면서 형님은 한 입만 그래 뭐 그러든가 좋은 날인데, 그죠? 숟가락 기법인데, 외국인이 이제 숟가락 뺐어요. 밥통 잘 엎었습니다. 그래서, 먹을 만큼 먹었고, 이제, 프리미엄 받고, 다른 사람한테 넘기고, 가게 이제, 딴 데로 옮깁니다. 그러면 들어가 봤자, 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 외국인들 다시 귀환하고 할 때. 근데 이제 이게 여러분들 시간적인 사이클이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제법 길게 올랐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기간만큼 어느 정도 조정을 또 필요로 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당장 급하게 들어갈 상황이 아니고 급하게 돌아내지를 못할 겁니다. 아마. 올라가던 밀리고 왔다 갔다 하면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요. 그 이후에 돌려내고 나면 이제 관심있게 가질 겁니다. 그 이전까지는 추세가 아직 살아있는 SDI를 딱 노리고 있을 겁니다. 삼성전기 여기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 분석을 잘 할 줄 알아야 성공 확률이 높아요. LG전자 이야기나 한 적이 있습니까? 이야기를 안 해요. 그 이전에 여기에서는 이야기 많이 했었는데 이야기를 안 합니다. 왜? 여기가 딱 깨진 순간 여기 뭐? 이게 무슨 라인? 넥 라인. 모가지가 따위가 피가 촉촉촉촉. 아, 리얼하다. 겁나죠? 모가지 따여가지고 피가 촥촥촥촥 흐르면서 죽는데 뭐하라 합니까?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 있어요? 야, 여기 최바닥권 아니야. 여기 사서 막 끝내주고 올라가겠지. 너 시간 한참 걸리고 잘 못 가요. 하지 마세요, 그런 거. 뭐 해라? 차라리 이렇게 우상향하고 위로 올라가고 있는 거 해라고요. 잘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런데 이 매수 포인트 아닙니까? 맞습니까? 20일 올라탔잖아요. 잘 가잖아요. 그죠? 이게 또 20일 올라탔어요. 시장이 지금 불안하기 때문에 어떤 사인은 없습니다만, 이게 가면 최고 잘 간다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죠? 반등할 때 최고 크게 해서 7%가 올랐어요. 그죠? 7.49. 닥터K가 최근에 IT, 전기전자 종목 중에서는 삼성 SDI를 가장 좋게 보고 있고, 삼성전자는, 시장이 좀 터날 때, 외국인 기관이 만약에 살살살 매수가 들어오면 중장기 포트로 들고 갈 만하기 때문에 관심있게 봅니다.
그리고 시장 터나면 얘를 안 데리고 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한 전략으로 관심 있게 보고 있어요. 우리 또 어기 누님이 들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볼 수밖에 없죠. 그죠? 자, 어서들 오시고, 좀 늦었던 분들이 합류하시나? 29분 들어오셨네. 자, 업종 분석 이렇게 하는 거 보면서 우리 세율 좀 바쁘다고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분석하는지 본인들도 나중에 분석하는 방법을 어느 정도 익혀 놓으시면 그 종목들마다 그렇게 대비해보고 괜찮은 종목이다 생각되면 한번 크로스 체크하고 그렇게 하시면 훨씬 도움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 공부하는 자리입니다. 현대차 막 밀려버렸어요. 여기서 안 합니다. 이제 당분간 여기 올라탈 때까지 안 합니다. 이제 중요한 라인이 깨졌어요. 12만 원대 깨지면 안 되는데. 강하게 깼기 때문에 안 해요. 자동차 안 좋아요. 기아차 박살이 났어. 안 합니다. 자동차 최근에 안 합니다. 이제 안 해. 다 박살 났어. 안 합니다. 현대중공업. 자, 여기서 50% 올랐댔습니다. 자, 93,000원에서 146,000원이니까, 그죠? 50%가량 올랐어. 그죠? 그러면 조정 받는 거 이상하지 않습니다. 피보나치 한번 해볼게요. 어디까지 정도 조정 받아도 괜찮은지 한번 해보죠. 자, 50% 정도 조정받았습니다. 여기 라인이 38이 아닙니까? 솔직히 안 꺼봤거든요? 안 꺼봐도 여기는 무조건 매수할 거라고 딱 마음먹고 있었어요. 그래서 들어갔죠? 그죠? 먹었어요. 근데 빠졌는데 여기 50% 지점인데 희한하게 또 60일선 하고 매치가 되네요. 반등 나왔어요? 피보나치 잘 한번 공부해 보십시오. 닥터케이 주식 기초 강의 한 27회인가 8회 보면 피보나치 있는데요. 피보나치 그 공부해 보시라니까요. 이게 끝내주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끝내주는 거 하나. 딱 희한하게 38이 50% 618 지점 가면 희한하게 한번 정도 수도합니다. 그렇다고 여기를 무조건적인 매수 포인트로 삼으면 안 돼요. 딴거 이렇게 딱 매치해 보다가, 아, 여기 지지권이고 이평선도 매치되는데 피보나치 한번 해볼까 했는데 딱 아달이 되잖아요. 오케이. 확실하다. 이제 더 신뢰를 가지는 분석에 대한 신뢰가 더 높아지는 겁니다. 이해되셨다. 7번 눌러보십시오. 자, 메이킹님, 수학선생님이시죠? 자, 여기 이런 거 분석해 보시라니까. 우리 전 우주에 많은 부분이 피보나치 이런 부분하고 황금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그런 게 많이 있다니까요. 제가 알기로 첨성대가 벽돌이 365개로 알고 있고 뭐 여러 가지 하여튼간 우리가 참 생각하기 힘든 오묘한 거뭐 피라미드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다 어떻게 인간이 그렇게 했을까 싶을 정도로 아주 안정적으로 갈수 있는 황금률 같은 게 있다고요. 그런 것들이 피보나치의 수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적용되는 것을 제가 만든 게 아니라 피보나치가 만들어가지고 정리한 걸 우리는 주식 시장에서 사용하는 겁니다. 공부 많이 해보십시오. 프린트하게, 오케이, 기다려. 프린트. 아, 양이도 이제 조금 마음이 들라는데, 양아, 내가 대전 데리러 간다니까 좋았지? 열심히 알려는 사람한테는 다 준다. 내 모든 걸다 준다. 공부 안 하고 농땡이 부리지. 안 줘. 안 줘. 채팅방 안에서도 열심히 한분 있고, 열심히 안한 사람 있어요. 퇴출 대상 고르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퇴출 대상들 골라서, 자, 집에 가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제가 무료 방송인데, 다른 분들 열심히 하고 있는데다가 초치면 안 돼요. 뭐 하자 하는데도 대꾸도 없고, 뭐 하는 동 마음도 하는 거 진짜 싫어해요. 하려면 하고 안 하려면 그만두고 딱 그걸 좋아합니다. 틀렸습니까? 화면 확실하게 하고 안 하려면 말아야죠.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 양이가 또 붙이겠다니까 한번 붙여보려고 프린트 한다니까 더 자세하게 더 예쁘게 한번 해봐야지. 아이고 미치겠다. 자, 이렇게 공부하면서 거의 한 번씩 짚어나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공부하면서 짚어나가는 거라고요. 자, 닥터K의 특징이 뭔가 하면 계속해서 반복적인 반복학습을 하고 있죠. 그게 일종의 세뇌입니다. 세뇌. 아, 나쁜 거 닥터K 멋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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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세뇌시키는 겁니까? 아니죠. 아주 중요한 주식을 함으로 해가지고 아주 중요한 부분을 자꾸 반복을 시키면서 자꾸 세뇌를 시켜요. 그러면 그게 여러분들한테 도움 되지 도움 안 되겠습니까? 그죠?
계속 반복학습한다고요. 그럼 나중에 자동적으로 어느 정도 딱 눈에 들어오고 막 하는 순간이 온다고 좋다고 한게 한이 고겁니다. 눈물 흘렸다면서요? 아니, 그랬어? 참. 저도 여러분들 댓글 보고, 편지 보고 눈물 많이 흘려요. 편지도 좀 써주시면 넘버원하고 쇼부 볼때 들고 가겠다는데 한 5통인가 6통 왔어요. 50분, 60분 계신데. 방송을 하든가 말든가 아무 상관없다는 거 아닙니까? 알았습니다. 제가 잘 알았어요, 여러분들. 저조차고 이야기한 거겠습니까? 방송 화면 이렇게 다 펴놓고 보면 여러분들한테 시그널 내지는 알려드릴 이야기들 훨씬 알려드리기 좋고, 잘 알려드리면 여러분도 수익 나는 거지 뭐 저조차고 하는 거겠습니까? 그죠? 별 생각 없는 거죠. 편지 귀찮게 뭐 그런 거 시켜 뭐 이런 생각입니까? 자, 이렇게 현대중공업의 추세는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하락하던 고점과 고점을 이으면 하락 추세예요. 여기 멈추는 이유가 다 있다니까요. 그죠? 뭐 이상하게 여기 딱 멈추게 하려고 일부러 한 겁니까? 아니에요. 여기 딱 여기. 윗꼬리는 중간 지점 정도로 체크할 수 있다니까 쫙 끄면 여기서 멈추는 이유도 있고요. 여기서 멈추는 이유가 다 있어요. 저항 때는 이렇게 또 표시해줘야지. 확실하게 눈에 들어오게. 뭐, 여러 가지 하는 게 중요하겠습니까? 하나 하면서 확실하게 아주 깔끔하게 모든 기법 다 적용해가지고 딱 알려드리면 그게 뭐 훨씬 좋은 거죠. 그죠? 하나만 봐도 공부가 억수로 많이 될수 있도록 제가 해드릴게요. 지금 합니다. 현대중공업 하나 가지고. 다른 방송에서, 유료 방송에서도 이렇게 해줍니까? 안 해줘요. 왜? 자기 밑천 다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다 해줘버리면 공부 좀 하고 좀할줄 아는 애들 다 알아버리거든요. 한달 수강했다가 그대로 나가버립니다. 그럼 자기 뭐 먹고 삽니까? 그래서 안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해해야죠, 뭐, 저는. 왜? 자기는 그것을 가지고 생계를 유지해야 되는데 한 번에 다 풀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근데 저는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되겠다는 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다 퍼드립니다. 그래서 공부 좀할줄 알, 조금 주식 경험이 있고 조금 공부를 해봤던 분이면 제가 하는 방송이 얼마나 엑기스적인 방송인지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닥터K는 무료 최강 방송이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풀어주는 사람이 없거든요. 종목 탐색기 털어놓고 뭐 이거 해보시죠, 저거 해보시죠, 뭐그 정도라고 말지. 누가 이렇게 다 동그랑 치주가 하나부터 10까지 전부 다 해줍니까? 안 해줘요. 매수 포인트 나왔습니다. 매수 포인트. 됐죠? 제목을 적어야지, 이제. 잠을 잘못 잤나? 어깨가 아파요. 추세. 지지와 저항. and 피보나치. 조정대. 조금 전에 읽으면 옷 이상한 단어가 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추세, 지지와 저항, 피보나치 조정대, 피보나치 여기에 이제 표를 해주면 되겠죠. 자, 어느 지점? 요걸로 체크. 아유, 친절해. 그죠? 여기 저점. 저점은 이제 동그라미 표시할게요. 여기 가격대와 여기 가격대에 피보나치가 이렇게 여기 저점과 여기 고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382 지점에서 한번 수도했다. 그래서 매수 타이밍 됐다. 닥터K는 이거 안 봐도 대충 비율을 알고 있기 때문에 눈에 딱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 매수 시그널 양봉남 매수하겠다고 미리 전부터 이야기했고 무조건 샀어. 그리고
먹었고 다시 밀렸는데 50% 지점에서 반등 시도 나옵니다. 양호하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올라갔다가 눌려주면서 왔다 갔다 할때 여기를 안 깨고 그럼 이평선 다 돌려냅니다. 완전 정배율로 다 돌아 세워지는 거예요. 그때 양봉 쓰면 사 들어가도 문제없다. 언제? 시장이 양호할 때. 자, 진정한 매수 타이밍은 여기를 봐도 무방합니다. 여기. 왜? 여기 하락하던 추세를 여기 돌려냈는데 여기는 조금 빠른 지점이에요. 빠른 지점. 그죠? 여기 위에 240일도 있잖아요. 그러나 60일까지 정도 돌파하고 나면 좀할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잘 생각해 놓으십시오. 60일, 20일과 60일 정도 돌파해 냈잖아요. 여기. 그러면 접근해 볼수 있습니다. 여기 인근 정도에서 하락 추세 돌려냈기 때문에. 그죠? 그러나 완벽하게 못 돌려냈기 때문에 그냥 지켜보고 있는 거고요.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죠? 그러나 이다 뚫어내고 여기 상승 초입에 돌파 상승 초입에 못 따라왔다면 언제 사라? 눌림목 매매 때 사라. 눌림목. 그죠? 적어드립니다. 어디가 눌림목이다? 여기. 아, 이 표현하면 조금 지저분해지는데. 표현은 안 합니다. 여기다 딱 눌림목 매매하라. 딱 여기 적어드릴게. 여기 딱 적으면 되겠네. 눌림목. 눌림목이고, 언제다? 아이씨. 아시겠지? 안 지워져요. 대충 알아서, 아시겠죠? 저기가 눌림목이다. 아, 이거 왜 이래요? 이거 좀뭐 좋은 거 있으면 좋은데. 그죠? 저기가 눌림목이다. 그리고 여기도 살수 있다. 피보나치 50% 지점이다. 체크 딱 합니다. 이렇게. 그죠? 여기도 체크합니다. 이렇게. 피보나치 382 지점이다. 아시겠죠? 그럼 눌림목 매매까지도 말씀드렸고. 그죠? 됐네요. 자, 여기서 멈추는 것은 여기서 급락 이후에 반등 나온 지점이기 때문에, 아, 여기 인근에는 지지의 역할을 할수 있겠다 생각할 수 있고, 여기서 반등했어요. 그럼, 아, 이 종목에, 최근에 바닥 지점은 한 9만 2천원 정도 지점이겠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왜? 9만 2천원에서 급등 나오네. 9만 2천원, 3천원권에서 급등 나온다고요. 자, 그러면 여기 정도는 기업을 청산했을 때 청산 가치 정도는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머리 아프게 회계 분석 못해요. 해봤자 뭐합니까? 가라빼이로 엉터리로 해가지고 분식 회계 해가지고 두드려 맞고 하는데. 틀렸습니까? 기본적 분석 아무리 해봐 소용없다고요. 사실은 간단하게만 하면 된다고. 간단하게 뭐 하는 회사인지 어떤 전망이 있는지 셀트리온이 뭐 하는 회사인지도 모르고 하면 안될거 아닙니까? 현대중공업 자전거 만드는 회사인지 차 만드는 회사인지도 모르고 예를 들면 배 만드는 회사인지 모르고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정도와 최근에 그러니까 몇년 동안에 적자 기업인지 아닌지 그 정도만 알면 된다고요. 그것도 몰라도 돼요. 그러니까 영업 실적 이런 거 몰라도 된다고요. 왜? 턴 어라운드 하는 거는 실적이 나오기 전에 미리 기관 외국인들은 막강한 정보력을 통해 가지고 아, 이 회사가 돌아낸다는 걸 이제 알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 했죠. 캡처 다 했죠. 대략 다 적었는데. 그죠? 여기 상당히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챙겨보니까 여기가 중요하네요. 왜? 여기가 중요 라인인데, 여기 중요해요. 13만대 잘 돌파한 이유 봐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차트를 다 보면서 천천히 보십시오. 그래서 여기 가면 튕겨 내려고 왔다 갔다 좀할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평선도 이제 꺾여 내려오고 이렇게 뭉칠 거거든요. 그때 양봉 딱 쓰면서 돌파하면 그때 들어갈 겁니다. 13만은 전에는 일단 조금 부담스러울 것 같네. 여기를 길게 놓고 보니까 좀 그래요. 여기가 안 깨질 때는 스트레이트로 밀렸기 때문에 뭐? 잘 가던 종목이 스트레이트로 눌려주면 한번 간다고요. 그거 노리고 딱 들어가 성공했어요. 장만 반등을 제대로 했었으면 더한번더 들어갔었던 타이밍에서도 좋았을 텐데 좀 아쉽습니다. 안 먹은 거좀 토해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를 안 무너뜨려야 되는데 무너뜨렸기 때문에 이제 저항의 역할을 잡아갈 겁니다. 그래서 좀 천천히 쳐다봐야 됩니다. 됐죠? 이거는 이제 저도 프린트 하겠습니다. 저도 이런 거 좋은 자료니까 프린트 해가지고 다음에
강연회 할때 제가 좀 드리고 하면 여러분들 요약 정리되지 않습니까? 딱딱해, 섬세한 남자예요. 닥터케이가 감성적인 남자예요. 저도 프린트합니다. 요 정도 하면 되겠네. 그죠? 요 정도 해가지고. 알다시. 이렇게 해가지고 자르기, 그 다음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 추세, 지지. 됐습니다. 잠깐만요. 선풍기 좀 틀어야 되겠습니다. 더워 죽겠습니다. 재밌는 이야기 해드릴까요? 내가 방송해야 되니까 선풍기 들고 나가서 분해해서 다시 조립해라고 우리 집사람한테 시켰습니다. 우리 집사람 공대 출신이에요. 저보다 더 잘하는 면 있어요. 재밌죠? 자, 그래서 뭘 보고 알수 있느냐? 여기 수급을 보면 알수 있다고요.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야기지만 수급이 쩝쩝 들어오지 않습니까? 수급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굳이 분석 안 해도 이 사람들이 분석 다 했다고요. 기관 외국인들이. 그래서 숟가락 기법이 중요하다고요. 우리가 뭐 회계 전문가도 아니고 회계 분석 해봤자 거짓말로 올리고 하는데 어떻게 분석합니까? 뭐 기준으로 하면 된다? 기관 외국인 많이 사는지만 딱 보면 된다고요. 얘들은 자기들이 다 분석했을 거 아닙니까? 돈 주고도 분석하고 다 하니까. 직원들, 똑똑한 애들, 외국에서까지 공부하고 온 이런 애들이 그 회사에도 가보고 해가 분석 다 해가 괜찮다 싶으니까 사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냥 숟가락 안 꼽습니다. 아, 형님, 땡큐. 그죠? 우리가 무슨 돈이 있습니까? 그죠? 어떻게 찾아갑니까? 물론 찾아가면 좋긴 한데, 얘들 사는 거 보고 그냥 하면 된다고요. 얘들이 기준이 있어요. 매매 기준이. 그 기준이 안 되면 사고 싶어도 못 산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잡주를 하지 말라는 게, 기준이 안 되기 때문에 기관 외국인들이 못 사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종목이 안 좋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뭐하러 그런 종목 합니까? 뭐 날라댕긴다고요? 반대로 빠질 때 박살나요. 한번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어떻게 박살나는지. 잠깐만요. 우리 친구 종목을 보여줘야 되는데 어디쯤 있는지 모르겠다. 이것만 봅시다. 이게 뭐 주식같이 보입니까? 여러분들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주식같이 보입니까? 아이고야, 참 진짜 주식도 아니네. 그죠? 보이십니까? 작살나요, 작살나 잘못하면. 안전을 더 우선시하라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시계는 어디로 도망갔냐? 자, 벌써 뭐또한 50분 다 돼가네요. 야. 그래서 기관 외국인 사는 종목 해라. 현대미포가 더 훨씬 흔들림 심했죠. 현대중공업 더 낫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대우조선해양. 이것도 분식 때문에 이것도 문제가 있었던 회사 하지 말자 하는 의견이 있으니까 안할 거예요. 이제 옛날에 닥터케이 분식점도 해봤습니다만 분식 이제 싫어. 분식집 싫어. 새로운 삶살 거야. 분식집 싫어. 삼성중공업 여기 조선주 중에 약한 약세 업종이 회사이기 때문에 안 해요. 저는 최고를 좋아합니다. 현대건설도 안 해요. 올라가봤자 여기가 튕겨 내려와요. 추세가 이만큼 무너지면 안 돼요. 그 대신에 GS 건설한다고요. 얼마나 잘 버티고 잘 올라갑니까? 이해되시죠? 추세 좋은 걸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양양아, 차트 하나 더 올려줄 테니까 딱두개 비교해놔.
왜 추세 좋은 종목을 해야 되는지 이거 고정 딱 시키고, 왜 추세 좋은 종목을 해야 되는지 딱 비교를 해 드릴게요. 왜 해야 되는지. 이거 두 개를 딱 해가 벼룩박에 딱 붙여놔. 세율은 나중에 무조건 붙이겠지. 왜? 붙이라면 붙이거든. 딴 거 필요 없어요. 뭐 많은 거 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를 해도 정확하게 딱 하면 그게 다 피가 되고 살이 되기 때문에 많은 이야기 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를 가지고 끝내주게, 그냥 하나를 가지고 그냥 확실하게. 자, 여기 밑에 수급, 수급이 중요하다 이렇게 딱 해놓고, 여기 딱 수급 들어오잖아, 그죠? 맞습니까? 이거 GS건설 1년 거 돼 있네. GS건설 수급 좋네. 그죠? 뭐 두 말하면 잔소리죠. 닥터킹 수급 안 좋은 걸 하질 않아요. 외국인 들어왔네 이렇게 딱 적어놓고, 자, 왜 추세 좋은 걸 해야 되는지를 보여드릴게요. 이 주식들의 인생에 대해서 한번 보십시오. 자, 이거 좀 전에 현대중공업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GS건설과 현대건설 비교 이렇게 딱 해놓으면 되겠네. 이거는 주식 기초 강의라고 해야 되겠다. 이렇게 메모 안 해놓으면 한참 걸려요. 자, 여러분들 보기에도 여기 보십시오. 남북 경협 때문에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개발하겠다 올랐다 막 지저분하죠. 닥터K도 여기 올라가기 전에, 여기 이틀 전에 이야기했습니다. 자, 4월 16일 인근 가가지고 한번 보십시오. 닥터K가 그 이야기 했는지 안 했는지. 여기서 이야기했습니다. 4월 13일. 전다 기억해. 왜? 차트 모양만 보고 내가 이야기한 거기 때문에. 4월 13일 방송감 했어요. 이제 하락하던 추세 돌려내기 때문에 관심 가지십시오. 하루 빠지고 그 다음날 날아갑니다. 여기서 살수 있어요. 그죠? 살수 있습니다. 모든 이평선 다 깔아놓고 하락 추세 돌려냈거든요. 여기 앞에 딱 해보면요. 그죠? 여기 있잖아요. 그죠? 딱 돌려냅니다. 그죠? 틀렸습니까? 맞죠? 살수 있어요. 날랐습니다. 날란 것까진 좋은데, 여기 상황을 보시라고. 개 발악하고, 다시 뛰어오르고, 지저분하게 빠지고 했지만, 닥터K는 GS건설 더 좋댔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GS건설로는 매매 몇번 해가지고 잘 먹고 나온 종목들입니다. 여기 인근에서도 매매했고, 여기서 매매해가지고 십몇 프로 먹고 해가지고 팬이 됐습니다 했는데, 뭐, 그죠? 그렇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기준 다 똑같은데 더 좋다는 이유. 여기를 괜찮다고 매매를 했다가 이 밑에 처지고 난 다음부터는 이야기를 안 합니다. 왜? 처졌기 때문에. 그런데 붕 떴어요. 그 이유는 이야기를 못 합니다. 왜? 눌려줘야 되는데, 저 혼자 하는 것 같으면 그냥 이야기해가지고 뭐 이야기할 필요도 없이 그냥 따라가고 하면 되겠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같이 있기 때문에 살 기회를 노리는데 그냥 쭉쭉쭉 갑니다. 그래서 와, 손가락만 빨았어 진짜.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여기 인근에서 먼저 매매하고 하는데, 자, 이 보십시오. 최근에 접근하는 이유가 하락하던 추세 돌려냈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 괜찮다고 자꾸 이야기했었어요. 간다고. 닥터K 간다 그러면 대부분 갔습니다. 빠진 다음 대부분 빠졌고요. 왜? 지지와 저항에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닥터K 장점 중에 하나가 지지와 저항에 대한 특화되어 있는 분석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죠? 자기 홍보를 확실하게 해야지. 없는 말 하는 것도 아닌데. 자, 비교적 큰 흔들림 없이 적당하니 가다가 하락하던 거이 박스권 돌파하면서 딱 갔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만큼의 목표치 나오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접근했던 거 여기서 딱 매수 들어간 겁니다. 그 이전에 막 들어가가지고 먹은 것도 있어요. 정확하게 기억 안 납니다. 워낙 이야기 많이 했기 때문에. 여기 인근에서 막 먹고 그랬어요. 기억나실 겁니다. 했던 사람도 있을 거니까. 여기 들어가는 겁니다. 그죠? 이평선 20일 딱 지지되는 기법. 가가 적당히 먹고 나왔고. 자, 여기 지지권 맞아요. 지지권. 그죠? 60일. 만약에 닥터K가 자주 하는 이야기가 20일에서 샀는데 깨지면 60일에서 반등 나올 때 들어가서 빠져나온다는 기법이 그 기법이다. 방송에서도 말씀드렸고. 이게 훨씬 좋습니다. 밑에 처져 있습니다. 그죠? 이것은 위에 이평선 하나, 이거 돌파하면 끝인데, 이거는 모든 이평선 240일 하나 지지되고 있고, 여기 세 개가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가면 6만 원 가면 거의 처질 확률이 아주 높아요. 현대건설 별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건설주는 GS건설이나 삼성엔지니어링으로 접근할 거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훨씬 지저분해요. 훨씬. 너 현대건설도 들어가 먹었었죠, 그죠? 여기는 내가 여기 좀 먹고 나오고 막 그랬습니다, 그죠? 여기니까 어쨌든 너무 기니까 표가 잘 안 나요. 다시 보자. 여기는 사람이 여기인가 보네, 그죠? 그리고 위에 올라간 거 패스하고 여기 다시 들어가서 먹고 나왔는데 못 파는 사람 있어요. 아이고 참 미치겠다. 돈도 쩌부 많이 들어가 있는데 누군지는 이야기 안 합니다. 못 파는 사람 있습니다. 그래서 매도 시그널 한번 에이 뭐 올라오겠지 이러면서 패스하면 어떻게 된다? 박살납니다. 박살나. 아시겠습니까? 얼마가 빠졌습니까? 5만 3천원이면 여기서 얼마입니까? 얼마? 14,000원 빠졌지 않습니까? 20% 넘게 빠졌어요. 20% 돈 제법 들어가 있거든요. 야,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매도 시그널 무시하지 마셔라. 진짜 무시하면 안 돼요. 여기가 진짜 중요한 라인인데 깨지면 어떻게 돼야 된다? 던져야 된다. 그죠? 자, 왜 추세 좋은 종목으로 해야 되는지. 아, 이거 타이틀 적어야 되겠다. 추세 좋은 종목으로 하라. 추세 좋은 종목으로 해야 되는 이유. 추세 좋은 종목으로 매매해야 하는 이유. 그리고 손절 안 하면 어떻게 된다? 물음표면 어떻게 되는지 봤죠, 이거? 대략 됐습니다. 이걸 조금 더 올려야지. 이렇게. 대략 알 테니까. 자, 이것도 프린트 하세요. 딱 해가 두 개 이렇게 딱. 이렇게 딱 해가지고 아니면 다 해가지고 수급 좋은 거 해야 되는 이유까지 딱 해가지고 딱 보기에도 이게 안정적이지 않습니까? 딱 탄탄하게 했다가 돌파 딱 하면서 올라가는 거. 그러니까 밀리더라도 여기를 탄탄하게 지지한다. 뭐 왜? 여기가 저항권이었는데 여기가 돌파되고 나면 뭐 어떻게 바뀐다? 돌파되고 나면 지지로 바뀐다고요. 그러니까 여기 딱 지지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고 올라간다 아닙니까? 그죠? 여기 서는 이유는 여기 지지권 아닙니까? 여기 지지권이라고. 그러니까 여기는 지킬 가능성 높아요. 5만원대. 그죠? 여기도 돌파된 지점이니까 지지권이 될 수 있거든요. 그죠? 여기. 그래서 지지하는 그런 그렇게 분석이 가능한 겁니다. 여기도 손 꼽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지금 낙폭이 너무 심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가지고 여기서 빠지는 거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됐다? 상승 추세 지금 많이 훼손된 거예요. 이렇게 고점과 고점이 처지면 어떻게 된다? 여기서 꼽을 수 있어요. 이렇게. 자, 허니 지금 방금 이렇게 꼽을 수 있다고 머릿속으로 생각했어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면 그렇지 저렇게 할 수 있지 이러면서 또 기뻐 춤추겠네. 여기서 반등하다 밀리면 이렇게 쳐져버린다고요. 4만원대 밑으로도 쳐질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가 탄탄하게 돌파됐기 때문에 여기는 지지할 가능성은 없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맞았다 올라갔다 하다가 지지되고 하다가 반등 나와야 되는데 반등 안 나오면 밑으로 푹 쳐져버린다고요. 그러한 트렌드로 가는 거라고요. 그러나 여기는 여기를 딱 지키고 있기 때문에 반등 나와가지고 여기 그러니까 고점을 뛰어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여기 고점을 뛰어넘었잖아요. 여기는 고점을 못 뛰어넘었어요. 이해되십니까? 중요한 거 이야기하고 있어. 중요한 거.
중요한 거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를 이렇게 고점이 뛰어넘었어, 이렇게. 그러니까 상승 추세 유지가 됐었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기서 못 뛰어넘고, 현대건설처럼 이런 데서 밑으로 쳐졌다. 이렇게. 쳐졌다. 그럼 밑으로 꼬꾸라질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된다. 이해된다. 3번 눌러보십시오. 이해된다. 그러나 이것이 고점을 갱신을 했기 때문에 다시 갈수 있는 게더 좋다. 그런데 더 좋은 건 여기를 안 깨고 빡 가야 되는데 시장이 흔들리니까 어쩔 수 없어. 시장 흔들린 거 치고는 양호하다는 거예요. 여기 딱 지지권에서 어느 정도 딱 지지 나오는 겁니다. 계속 여기는 어디? 여기는 어디? 이런 게 중요한 거. 이게 진짜 고급 팁이에요. 이런 거 알려주겠다고 닥터K가 강연에 오라는데도 참 여러 가지 뭐 사정이 있겠습니다만 저 같으면 만사 다 제치고 갑니다. 진짜입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 있겠지만 주식을 잘하고 싶으면 오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시면 남김없이 아낌없이 다 드릴게요. 아낌없이 주는 남자. 아낌없이 다 줘요. 내 모든 사랑을 다 드릴게. 기법과. 손 아파. 차 빠진 게 아직도 안 나아요. 아, 부어가지고. 마디, 이런데, 인대 다치고 이러면 오래 가잖아요. 아, 손 아파. 강연회 때 손, 악수도 해야 되는데, 아, 왼손으로 해야 되겠어요. 아, 안 되겠어요. 아, 뭐손 퉁퉁. 사이드가 아직 부어가지고 안 빠져요. 그래서 하나를 알아도 확실하게 해드립니다. 여기도 비교적 뜨고 난 다음에 안 빠지는 이유도 있어요. 왜? 여기가 저항 아닙니까? 저항을 갭으로 뛰어넘었어요. 좋다 안 좋다. 저항을 갭으로 뛰어넘었다. 좋다 안 좋다. 좋다 1번. 뭔 소리? 뭔 똥소리? 별로. 2번. 저항을 갭으로 뛰어넘었기 때문에 여기를 지지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죠? 지금 와서 분석을 하자면. 이런 거다 공부해, 다 공부. 캔들 하나 가지고도 하루 종일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이야기 해볼까요, 하루 종일, 오늘. 컨디션도 별론데. 12시, 1시간 이야기했잖아요. 지금 종목 한몇개 가지고 지금 1시간 동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강연에 오시면 밤새도록 할수 있다니까요. 근데 그렇게는 안할 거예요. 핵심 엑기스 말해드리고, 친교의 시간도 중요하니까 우리 서로 친구가 되는 시간도 중요하기 때문에 바베큐 파티 어저께 우리 노래방 갔습니다. 우리 큰 형님하고 큰 형님이 입을 쩍쩍 벌렸습니다. 닥터케이 그 해운대에서 버스킹 하는 거 있죠? 그 장비 얼마짜리인 줄 아세요? 9만원짜리에요. 9만원짜리. 9만원짜리 마이크하고 스피커 합체 해가지고 9만원이라고요. 그럼 그돈 얼마짜리겠습니까? 그걸로 노래 부르는데도 좀 들으면 하지 않습니까, 솔직히? 끝내주는 방송국 가면 끝나는 겁니다. 진짜입니다. 저 언젠가, 뭐, 그날이 곧 오겠습니다만, 점점점점 이제 뭐, 길거리에서 제가 수도 없이 노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부끄럼이 거의 없어졌는데, 모르죠. 또 나중에 긴장된 상황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날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더 강한 가수가 되기 위해서 길거리에서 노래하는 겁니다. 시끄러운 소음도 이겨내고 노래하는데 오토바이 뿡 타고 지나가고 뒤에서 자전거 지나고 스케이트보드 쫙 지나고 맨 없는 인간도 진짜 많거든요. 공연장인데 그래도 노래 부르고 있는데 아빠가 딸내미하고 뒤에서 야구하고 있습니다. 애가 좋은 거 배우겠다, 그죠? 앞에는 그게가 체육시설이겠습니까? 공연장입니다. 공연장. 물론 제가 뭐 허락 맞고 한건 아니지만 야외 공연장이니까 누가 보면 그게 스포츠 경기장입니까? 공연장입니까? 공연장이에요. 그러면 제가 분명히 그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자, 노래 좀 하겠습니다. 자리 잠깐만 좀 비켜 주시겠어요? 이렇게. 그러면 뭐 아랑곳도 안 합니다. 그냥 야구합니다. 뒤에서 노래 부르고 있는데 뭐공 던지고 받고 합니다. 그러고 있으면 또 뒤에 스케이트보드 타고 와가 쫙 지나가고 합니다. 도대체 매너라는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참 쓴웃음 지었습니다, 많이. 이야기가 옆으로 빠졌는데, 어쨌든, 하나를 하더라도 확실하게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좀더 분석해볼까요? 자, 여기 폭만큼입니다. 여기 폭만큼 되죠? 대략, 여기 밴드만큼, 여기만큼 왔다는 거 대략 눈에 보이시죠?
그게 일일이 계산하지 않겠습니다. 여기 목표치를 설정할 수도 있고, 여기 목표치 설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냥 폭을 계산해 보십시오. 대략 떨어집니다, 이거. 대략 떨어진다고요. 그죠? 여기서 멈추는 이유가 대충 있다고요. 이거는 더간 거는 내거 아니에요, 이거는. 솔직히. 어떻게, 그 뭐, 그죠? 여기서 보면 또 그렇게 나올 수도 있겠네. 자, 양양아, 캡처 여러 장할수 있다. 한장 해도 되고, 나중에 방송 돌려보면서 해도 되고, 나는 캠코더로 전부 녹화 다 떴다, 내 공부할 때. 우리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해 주잖아. 그 사람은 오픈 돼 있는 것도 있는데, 내가 회원 탈퇴하면 나중에 못 보잖아. 그래서 전부 다 녹화 다 했다, 전부 다. 캠코더 켜놓고 했다고, 캠코더. 다음에 공부하겠다고, 내 동영상 꽉 있다. 여기 얼만가 한번 해봅시다. 이거는 22,000원과 34,000원이니까 12,000원 정도죠. 12,000원. 12,000원 더하면 46,000원. 여기 가는 이유가 어느 정도 있어요. 47,000원 아닙니까? 아, 목표치 왔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니까요. 여기서 저는 46,000원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 하면 아, 다 왔네. 이렇게 할수 있다니까요. 이거는 정확하게 두께를 확실하게 여기하고 두께 맞게. 이거 끝내줘요, 여러분들. 목표치 산정. 닥터K가 매도 타이밍 좋은 이유가 이런 목표치 선정으로 미리 어디 지점 가면 저항을 받을 거라는 그 상황과 지지 저항을 잘 캐치해내기 때문에 잘 맞는 거예요. 비교적. 거기에다가 주가의 흐름에 대한 오랜 시간 동안 선물 옵션 했기 때문에 페이크라든지 시장 상황 판단이 좋기 때문에 비교적 잘 맞는 겁니다. 누구한테 내놔도 안 부끄러워요, 솔직히. 솔직히 안 부끄러워요. 이 하락장에 그 정도 확률이면 양호한 거 아닙니까? 틀린 게몇 개나 있습니까? 먹은 비율보다 손절 비율이 훨씬 작을 뿐더러 손절의 퍼센테이지도 훨씬 작지 않습니까? 먹은 퍼센테이지보다. 어저께 통닭 많이 팔았어요, 병이님. 자, 이거 여기까지 캡처할 수 있도록 딱 이렇게 해놓을게. 이것도 대략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여기 31,000원 아닙니까? 31,000원. 31,000원에서 여기 얼마입니까? 52,000원이에요. 그럼 21,000원 올랐죠? 21,000원. 그럼 21,000원 더하면 됩니다, 여기. 52,000원에서 21,000원 더하면 73,000원. 여기 73,000원 아닙니까? 여기, 그죠? 기호 맞추기 아니에요. 처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거짓말 할 이유도 없고. 여기 가면 던져야 되겠네. 이야기가 던져야 되겠다는 기준이 나온다니까. 기준. 이해되십니까? 이해된다. 1번. 이해된다. 1번. 왜 여기에선 던져야 될 건지. 기준이 나온다. 기준. 기준 없이 하면 안 돼요. 기준 없이 하면. 기준이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기준! 좌우로 정렬! 기준! 왜 기준합니까? 그 기준을 통해서 좌우로 헤쳐 모여하고 다시 모인다 아닙니까? 기준이 없으면 누구를 상대로, 100명이, 200명이 누구를 상대로 어디를 가야 될지 어떻게 합니까? 내비게이션이라고, 내비게이션이라고요. 주가에 대한 내비게이션. 이만큼 올랐으니까 여기 폭만큼 오르면 여기까지 갈수 있네. 미리 알고 있는 사람은 여기 가서 던지고 나온다고요. 흔들리면. 여긴 목표가 선정이라고 딱 적어야 되겠네. 어디 가가지고 지금 강의만 해도 몇십만 주고 들을 만한 가치 있다 생각 안 하십니까? 어디 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도 안 해줘요. 돈 내고 뭐그 가도 왜 자기들 회원 모집하려고 장사하려고 하는 게더 목적이 크기 때문에 대충 이야기하고 뭐 종목 몇개 이야기해주고 회원 가입하십시오. 그러면 잘해드릴게.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틀렸습니까? 안 틀렸을 겁니다. 이거 좀 가르쳐주면 시간 안 아깝고, 아, 잘 갔다 싶으잖아요, 그죠? 우리 안 해줍니다, 근데. 장사하려고. 야, 이거 목표치도 여기가 딱 나온다, 아닙니까? 목표가 산정. 그죠?
출급 종료. 이거 딱 적어놔야 되겠네. 보이시죠? 이렇게 딱 보면, 아, 기가 내고 수급이 중요하네. 수급이 쫙 올라가네. 쫙 올라가네. 그러니까 분가네. 숟가락 기법이라고. 여기 딱 숟가락 기법 적어야지. 말도 그렇게 만들려고 한 게 아닌데, 희한하게 말도 잘 만들었어요. 그죠? 숟가락 기법 누가 까먹겠습니까? 무슨 이야기냐? 와, 숟가락 기가 내고긴, 어? 살 때, 아이고, 아이고. 사자 하더라. 숟가락 기법. 적용. 자, 이제 스크린샷 하십시오. 자, 한번 끊고 갈 겁니다. 여러분들, 아, 일요일인데 많이 바쁘신데 공부하러 오신 분들, 반드시 치룬 대가만큼, 반드시 노력한 만큼, 보상이 다음 언제 좀 늦어지더라도 반드시 될 겁니다.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 세상이 노력한 사람이 성공을 못하면 도대체 어떤 사람이 성공을 한단 말입니까? 우리 여기 있는 채팅방에 허니고고, 양양, 그 다음에 유병희님 통닭 튀긴다고 힘들었는데 아침에 일찍 일어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스카이, 오스카, 그죠? 그리고 다른 분 일일이 오기님 새벽을 밝힙니다. 마범님, 눈열공님, 수경님, 김여사님, 가림님, 그죠? 일일이 다 못 불러도, 그죠? 창희님 계신가 모르겠습니다. 메이킹님 등등등 열심히 공부하시는데 성공 못하면 도대체 누가 성공하냐고요?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성공할 겁니다. 믿어 의심치 않아요. 무료로 이렇게 열심히 여러분들한테 정성껏 방송하는데 제가 성공 안 하면 누가 성공합니까? 저는 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방송 시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8시 40분부터 1시간 방송하고 있고요. 1시에 장중 스팟 체크하고요. 오후 4시에 오늘의 주식 시황 그리고 셀트리온 삼행제와 바이오주 방송하고요. 자, 월요일부터 금요일 9시는 이것은 이제 비정기적으로 한다는데 제가 주 2회 정도는 할까 지금 생각 중이에요. 너무 안 해버리면 밤에 낮에 직장인들은 이거 방송 생방송 듣기가 힘들거든요. 녹화 방송 보면 되긴 한데 생방송 하면서 그 즉시 궁금한 거 물어보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 생각해서 일단 제가 조금 휴식을 취했으니까 화요일 목요일 정도로 할 생각인데 일단 확실하게 모르겠어요. 말 뱉으면 지켜야 되기 때문에 생각하고 있다까지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시간 날리면 되니까요. 그렇게 보시고 오늘 일요일 오전 11시 종목 상담하고 업종 분석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자 구독 안 하셨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자 무료 최강 방송이라고 닥터케이 자신감 있게 말씀드립니다. 자 누구한테도 뒤지고 싶지 않다 말씀드리겠고 자 들을만하다 하시면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고 SNS로 공유하십시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트위터 마구마구 날려주세요. 한번 보자. 괜찮은 것 같다. 매매 기법을 확실하게 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는 것 같다. 어디 가도 이런 강의 잘 없더라 생각하시면 날리십시오. 자신 있어요. 그리고 좋아요 반드시 좀 눌러주시고요. 슈퍼챗 실시간 채팅 란 옆에 보면 달러 표시 있죠. 공식적으로 닥터케이에게 후원 가능합니다. 후원해주시면 감사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광고 최근에 한 4천원 봅니다. 하루 방송 많이 하는데 그죠? 스킵하시면 아무 도움 안 됩니다. 광고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다 말씀드리겠고 잠깐 쉬어가겠습니다. 내 니 눈 딱 I'm Dr. K야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yeah.